자, 오늘은요, 관절 통증에 사용하는 그런 약재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5월 초인데요, 꽃이 이렇게 활짝 폈습니다. 저희 동네에 있는 건데요, 지금 한번 꽃부터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큰꽃 의알이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꽃이 참 곱죠? 푸스름하게. 시간이 좀 지나면 이렇게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자, 요게 나중에 열매가 익으면 이렇게 할미꽃처럼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요, 그 깃털 같은 게 생기죠. 요 큰꽃 의알이 같은 경우는요, 철선년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뿌리가 이 요산수치를 감퇴시키면서 통풍을 치료하는 그런 효능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 의알이 같은 경우 위령선이라고 해서 약을 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의알이, 큰꽃 의알이잖아요. 저림 증상이라든지 근육, 뼈, 관절 이런 데가 아픈 거라든지 이렇게 통풍도 관절 부위에 주로 집중해서 통증을 일으키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데 사용을 합니다. 특히나 요거는 진통작용과 해독작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증을 줄여주는 효능과 통증을 줄여주는 효능, 그래서 어떤 때는 간염이라든지 이런 때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사나 독충이 물렸을 때 요거를 줄기라든지 이런 걸 찧어가지고 그런 걸 붙이기도 합니다. 자, 큰꽃 의알이. 자,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죠. 자, 잎은 이런 식으로 보통 이렇게 세 장 정도가 나는데요. 제가 다섯 장까지도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처음에 꽃대는 이렇게 올라오고요. 자, 원회종으로 이렇게 큰 꽃이 또 있죠. 그거는 클레마티스라고 하는 건데 훨씬 곱고 화려하고 하죠. 아마 효과는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지나가네요. 큰꽃 의알이었습니다.